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추억의 프로그램 응답하라 밀레니엄. 네,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먹었던 추억의 간식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각자 다 소개하시고 싶은 간식들 가져오셨죠? 네, 가져왔습니다. 아, 추억의 간식하면 당연히 아폴로가 선두주자죠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아폴로를 진짜 힘겹게 공수를 해왔습니다. 꺼내볼까요? 꺼내볼까요? 오. 옛날이랑 다른 것 같죠? 아폴로. 옛날엔 요거 한 색깔로 다 채워지지 않았었나요? 원래 분홍색 하나밖에 없었는데. 맞아. 전 옛날에 하얀색을 제일 좋아했거든요. 사과 맛. 응? 하얀색 사과 맛이에요? 하얀색이 있었어요? 하얀색이 있어요. 약간 우리랑 다른 거 사이다 맛이 다른 아니, 하얀색 사과 맛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.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그냥. 아 잠시만요.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역홍 껌처럼 씹어주시고 계셔. 고무를 그냥. 저희 어머니는 이거 막 먹지 말라 했거든요. 왜요? 불량식품이니까. 불량식품이라고? 아 근데 그거 알아요? 이거 원래 아폴로는 불량식품이 아니고 그 공인받은 식품이에요. 우림제과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분말 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분말 주스가 잘 안 팔리면서 남은 분말을 그냥 빨대에다가 적당한 농도로 넣어서 만든 게 아폴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주스를 그냥 굳힌 거다. 이제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불량식품이 아니래요. 그때 알았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테니까. 아쉽다. 오.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보석 반지. 맛있을 것 같네요. 본인씨 고백 받아봤나 이걸로? 근데 약간 그런 소리 있지 않았어? 막 이런 걸로 고백하고 그런 거? 전 없었어요. 전 정확히 기억해요. 없었어요. 아니, 없어. 아니 그런 게 없었는 거야? 아니면 너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야? 그런 게 없었던 걸로. 네. 아, 이거 안에 다 먹으면은 있어요. 그 안에서 반지가 나오는 거잖아요. 아 그랬어요? 전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는데? 그런 거였어요. 이 통도 없었죠 우리 때는. 네. 그러니까 무슨 비닐 같은 거에 돼 있지 않았나요 원래?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. 네, 다음은 제가 준비한 건데요. 이거는 엄청 오래전 거는 아니고 제가 한 4, 5학년 때 나왔던 거예요. 이게 밀크 앤 퍼니스트로라는 거예요.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먹는 거 아니에요? 우유에다 대고 빨아먹는 거예요, 빨대로. 이것도 사오면 약간 왜 학교 급식 우유 먹을 때 맛없으니까 이거 대고 먹고 와요. 진짜. 아, 그래요? 굳이? 우리 때는 제티. 맞아, 우리는 제티였어. 제티랑 네스퀵? 네스퀵. 이게 여러분 불량식품 같지만 나오는 목적이 그거예요. 흰 우유 안 먹는 애들 먹게 하려고. 어때요? 처음 먹어본 소감이 어떠세요? 만족한다. 이거 두 번째 먹어야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진짜. 아, 두 번째가 맛있네요. 색깔도 막 더 갈색이. 왜 웃어요? 나는 너무 맛없어.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아, 우리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나? 피디님 드셔보세요. 아까 맛없어 보이신다고. 응, 드셔보세요. 그거 두 번째 먹을 때가 맛있어.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요? 이거 먹다 담배 되고 있어요. 제가 남은 거 있습니다. 뭐라고? 남은 거 있습니다. 좀. 우유. 피디님 빠지셨어. 헤어나올 수 없다고 했어. 남아요? 네, 하나 남았네. 네, 이제 제가 들고 온 게 하나 남았죠. 와. 뭔가요?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아이스크림. 거북알. 드셔보셨죠 이거? 학연씨 소개해주세요. 뭐라고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걸 깰 데가 없어요. 저는 어렸을 때 먹다가 작년에 처음 다시 봤어요. 진짜? 저는 중3 때까지 먹었는데? 우리 중학교 매점에는 이게 있었어요. 아 중학교 매점이요? 네. 이렇게 위험한 연세씨가 저 싫어하는 걸로. 어 이거 겨우 협찬인데 저희 거북알로 지금 약간 스튜디오가 초토화됐네요 지금. 이제 저밖에 말할 사람 없나요? 네. 내가 안 자르길 다행이다. 그거 아세요? 뭐요? 거북알이 요게 재질이
약간 콘돔 회사에서 만드는 재질이에요 진짜. 같은 건 아니죠? 응, 같은 건 아니겠죠. 같은 회사에서 같은 거면 되게 약간 네. 그럼 저희 다 먹었나요 이제? 네. 진짜 배불러 배불러. 지금 거부감 먹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. 아,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올해가 그 90년대생이 대학생이 되는 마지막 해래요. 아, 공공 소름이야. 소름이야.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. 그러게요. 네. 진짜. 이거 이 방송 보시고 보시는 분들이 옛날 생각 좀 하시고 힘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. 맞아. 네. 90년대생들 이제 마지막 남은 대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응원합니다. 옛날 생각 좀 하시면서. 네. 자 그러면 끝내볼까요? 좋죠, 좋죠. 네. 자 그럼 여기까지 응답하라 밀레니엄이었습니다. 녹아 있어. 근데 이거 가위가 너무 무뎌서. 뭐야 이거? 범희 씨 맛있게 드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아무 손이나 안 들었어.